열정으로 똘똘 뭉친 대학생들의 뜨거운 무대 코스모 클럽 챔피언십 2019 농구 경기가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대부 경기 전국 예선 1차 대회 결승전 경기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 미스비 그리고 숙명여자대학교 디크와의 맞대결 서초종합체육관에서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결승전 경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뭐 전국대회 여자부는 10개 팀밖에 출전 안 해서요. 1차 전국대회인데 자, 결승전은 결승전인 만큼 또 긴장이 또 되네요. 그렇습니다. 양팀 선수들 밖에서 웜업하는 거 잠시 봤는데 예. 나름 또 심각하게 하더라고요. 심각하게 네. 때론 귀엽게. 네, 때론 귀엽게 심각하게 예. 자기들끼리 미팅도 하고요. 예. 참 재밌는 경험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 너무 재밌어요. 예. 자, 양 팀이 어떻게 올라왔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숙명여자대학교 디크는 C조 1위를 기록을 했고요. 4강이 직행을 해서 직전에 이화여자대학교 EFS를 물리치고 결승에 안착을 했고요. 연세대학교 미스비는 A조 1위, 그리고 곧바로 4강 직행, 그리고 서울대학교 라바를 물리치고 결승에 안착을 했습니다. 두 팀의 이 결승 오는 과정은 비슷했으나 내용은 상당히 달라요. 네, 저도 아까 봤지만 상당히 다른 내용의 게임을 했죠. 예. 네,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막강한 득점력을 가지고 네. 가면서 상당히 놀라움을 줬습니다. 막강 화력을 보여줬던 연세대학교 그렇죠. 미스비 뭐 닭공, 닥치고 공격이라는 그런 느낌으로 길을 안 보고 공격을 많이 했었고 그렇죠. 자, 반면에 숙명여자대학교 디크는 그렇게 공격은 화려하지 않습니다만 버티는 힘이 좀 대단했었어요. 네, 그렇죠. 또 본인들 스스로도 수비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한 만큼 어느 정도 잘 막아내느냐가 오늘 승리를 결정지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결승전이 시작됐습니다. 결승전인 만큼 또 결승전 분위기를 낼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프로부럽지 않은 그런 그렇죠. 등장인데 여대부 선수들은 상당히 재미있게 등장을 많이 합니다. 예. 자, 양팀 선수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연세대학교 미스비 진리의 선수가 소개됐는데 자, 본인도 그 수식어가 부끄러웠나 봐요. 아, 네. 네. 아, 이 수식어를 이 선수 소개 때 쓰려고 넣었군요. 원래는. 예. 한 명 한 명 이렇게 소개되고 재밌어요.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최지원 선수가 또 소개되고 있고요. 네. 예. 미스비 연세대학교 정말 저희 결승전 인터뷰 결승전 앞두고 인터뷰를 했었을 때 선수들 전체 뭐 스킬 트레이닝도 안 받았고 네. 선출도 없다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근데 너무 선수들이 농구를 아는 알고 하는 듯한 플레이들을 해줘서 깜짝 놀랐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해서 더 놀랐습니다. 예. 참 해맑은 표정. 네. 행복하게 또 들어오는 여대생 우리 연세대학교 미스비 선수들입니다. 이 상당히 슛 같은 거는 기분의 좌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상당히 즐거워하죠. 예, 상당히 재미있게 즐겁게 마치 이어팟을 꽂은 것처럼 네, 그렇습니다. 네, 테이핑을 하고 들어오고 있는 연세대학교 선수들입니다. 자, 다섯 명의 베스트 라인업이 소개됐고요. 이어서 숙명여자대학교 디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학교 모두 멤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상당히 부럽네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은 여학생들이 농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한 명 한 명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선수도 상당히 준결승 때 매력 있게 플레이를 해줬어요. 네, 적절하게 3점 슛 잘 꽂아줬죠. 예, 이유리 선수가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한 명 한 명 소개되고 있는데요. 역시 네. 수식어에 부끄러워하는 건 마찬가지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감독님이 나오셨네요. 코트 위에 김 감독이라는데. 예. 김 감독. 얼마나 무서운 선수입니다. 네. 네. 예. 자, 이제 지휘자가 나오네요. 이름도 상당히 재밌게 네. 쓸 수 있게 소개해 본 그런 잘 만들어 놨고요. 저랑 버스 타고 올 때 상당히 피곤해 보였는데 네. 결승에 올라오니까 표정이 밝아졌네요. 맞아요. 아마 경기 중간에 있었던 이벤트에서 네. 썬더스 선수를 이기고 아 그랬어요? 네. 이기고 기념품을 획득했던 선수였습니다. 자, 행복한 축제장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코스모 클럽 챔피언십 2019
전국에서 연예부 1차 대회입니다. 자, 그리고 심판도 한 명 한 명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심판분들도 상당히 농구를 사랑하시는 분들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본 직업은 따로 또 있으면서 네. 자, 이렇게 또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스비의 선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리의 김선영, 최민지, 김세나, 최지원 이렇게 다섯 명이 먼저 출발하는 연세대학교 미스비 선수들입니다. 자, 이에마스는 숙명여자대학교 디크, 김예진, 류서연, 이유리, 박소연, 전예슬 다섯 명이 먼저 출발합니다. 자, 아무래도 지금 사이즈는 디크 선수들이 그렇죠. 더 좋아 보여요. 네, 사이즈들이 상당히 좋아요. 신장도 좋고요. 예. 자, 이 두 선수, 두 팀 선수들 지금은 표정이 상당히 밝은데 네. 자, 결승전 일단은 뭐 횡성 가는 티켓은 반 정도를 확보해 놨거든요. 그렇죠. 네. 1쿼터 시작됐습니다. 자, 코스북. 처음부터 네. 자, 치열했었는데요. 자, 일단은 공격권 연세대학교 미스비 첫 공격으로 선언이 됐습니다. 연세대학교 미스비 하얀색 유니폼 숙대 디크 짙은 청색입니다. 자, 리바운드 따내는 연세대학교 최지원이었고요. 자,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이유리. 자, 이 강한 연세대학교 미스비의 공격을 막아야 되는 디크인데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신장이 좋기 때문에요. 4강 때보다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네. 자, 디크는 수비도 잘해야 되지만 본인들이 득점해야 될 때 해주면서 가야 됩니다. 그렇죠. 자, 특히 프리드로 같은 거 아까 굉장히 안 좋았는데 예. 조금 성공률을 높이면 좋겠습니다. 자, 전예슬 들어오면서 점프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리바운드 따내는 연세대학교 미스비 최민지. 젤리에 오른쪽으로 베이스라인 선택 다시 옆으로 연결됐고요. 아, 들어가네요. 네, 어려운 슛이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김세나 첫 득점. 자, 기록하고 나서 곧바로 지금 디크 선수 부상이 나왔어요. 네, 발목 쪽을 다친 것 같은데요. 예, 박서영 선수가 발목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떤 장면인지 저희도 보지는 못했는데요. 자, 일단은 시작하자마자 부상 선수가 발생하는 숙명여자대학교 디크 11번 박서영 선수가 일단은 벤치로 네, 나가게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네. 네. 네, 그렇군요. 자, 일단은 득점 성공하기 전에 움직이는 과정이 좀 충분히 있었어요. 네. 자, 일단 부상 선수가 한 명 발생한 디크. 자, 이게 변수가 될지요. 디크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들어가지 않아요. 네. 권현재 슈팅 불발. 리바운드 잡아내면서 연세대학교 미스비 공격 전개합니다. 진리에. 진리에 석점. 첫 샷. 3점 슛 성공했습니다. 진리에가 이번 네. 결승전도 첫 득점 석점으로 기록합니다. 잘 들어가네요. 예. 아무리 뭐 수비가 헐겁다 그래도 이렇게 네. 성공률 높기 쉽지 않거든요. 네. 수비가 약간 타이트해서 조금 높게 던졌는데 백보드를 맞고 또 들어가네요. 네. 자, 석점 슛으로 첫 득점 신고합니다. 진리의 결승전 디크의 공격. 자, 디크는 이 석점 상대의 화력을 어떻게 막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일단 얻어맞았고요. 본인 공격 시간 2초 1초 던졌습니다만 시간이 쫓겼고 뺏기고 말았습니다. 빠른 돌파 최시우 예. 자, 이 두 개 파워가 대단해요. 예. 저희가 인터뷰 때도 밝혀졌습니다만 이 최시우 선수가 남미에서 농구를 하다 왔기 때문에 네. 예. 자, 알고 보니 남미 스타일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남미 쪽이 상당히 또 선수들이 부드럽잖아요. 그런가요? 축구나 이런 데 보면 상당히 네. 부드럽게 축구. 예, 유연하고 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일단은 그래서 그런지 약간은 좀 아메리카 대륙의 네. 농구 스타일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5대 0 초반에 득점을 못하고 있고 실점을 계속하고 있는 디크가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볼케이노는 결승전에 올라와 있고 네. 또 같은 학교에 같은 그렇죠. 선수들이 또 여학생들이 결승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또 힘을 또 보태주고 있습니다. 네, 응원을 좀 열심히 해줘야 되겠네요. 예.
참이 같은 학교끼리 결승전에 올라오면 서로 쉴 때마다 응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좋죠. 네. 서로 힘을 북돋아주면 훨씬 더 힘이 날 겁니다. 예, 조금은 외로움이 느껴지는 디크. 일단 아직까지 득점이 없습니다. 코스프 클럽 챔피언십 2019 농구 경기 여대부 1차 결승입니다. 첫 번째 자유투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선영 두 번째 자유투, 두 번째는 성공해냅니다. 자, 6대 0이에요. 자, 디크도 빠른 시간에 첫 득점을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외곽보다는 인사이드가 강하잖아요. 네. 네. 자, 전예슬 들어오면서 들어가지 않아요. 자, 리바운드 하지만 따내는 디크 류서연. 다시 전예슬. 자, 오른쪽. 이유리가 안쪽으로. 그리고 전예슬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자, 리바운드 최지원. 네. 자, 빠른 공격. 속도 끌어올리는 연세대학교 미스비. 진리의 수비 좋아요. 네, 오른쪽 최서연 쪽 비었어요. 최서연 두 점. 준비를 정말 많이 해서 왔다는 게 느껴집니다. 자, 연세대학교는 모두 골고루 득점에 다 가담을 해주기 때문에 예. 수비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네, 최지원 선수였군요. 네. 최지원 선수의 두 점 득점. 전예슬 자 볼을 그렇죠. 직접 돌파 자유투 득이었습니다. 네. 조금 전 득점했던 최지원 선수의 첫 번째 개인 반칙. 그리고 전예슬 선수에게 자유투가 주어지겠습니다. 자, 전예슬 선수가 이렇게 얻어낸 자유투 기회 일단 득점으로 계속 이어가야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자, 첫 득점이 필요한 디크.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자, 말씀하셨던 디크가 4강전에서 자유투가 좀 좋지 않았단 좋지 말이죠. 좋지 않았죠. 네. 예.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되는 디크. 전예슬 두 번째로 성공합니다. 자, 일단은 첫 득점 포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좀 부여해야 되겠습니다. 진리의 네. 진리의 돌파.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냅니다. 재치 있네요. 네, 지금 슛이 강한 선수라 수비 굉장히 타이트하게 붙고 있거든요. 예. 자, 또 돌파로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리의 선수가 자유투를 얻어냈고요. 무심한 자유투 진리에 일구 실패. 예. 자, 저런 반응들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엘리트 선수들이나 프로 경기에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예. 상당히 재밌습니다. 저런 반응 나오면 혼나죠 선생님들한테. 네. 그렇죠. 예. 자, 하지만 진리의 두 번째 자유투는 차분하게 성공시켰습니다. 9대 1입니다. 8점 차. 자, 어렵게 잡아내는 점프 상당히 좋네요. 예, 권현지. 네. 자, 하지만 턴오버가 나왔습니다. 루즈볼이 다시 됐는데 지켜내는 연세대학교 미스비. 진리의 돌파 레이업. 이걸 성공해내리군요. 자, 역시 진리의 결승전에서도 하드킬이 하고 있습니다. 11대 1. 가로채기. 김세나 직접 드립을 해결할 수 있는 빨라요.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네. 실패. 아쉽게. 자, 디크 입장에서는 다행이에요. 네, 그렇죠. 네. 자, 디크는 흔들리지 말고 본인들이 잘하는 거 하나씩 하나씩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약간 위축된 것 같은데 네. 자신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최지원 돌파. 최지원 자유투 두 개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전예슬의 반칙이 이어지는군요. 선수 교체가 있는 디크. 자, 20번. 예. 20번 선수가 들어왔는데. 네. 저희가 가진 명단에는 네. 예. 이현아 선수. 이현아 선수가 들어왔군요. 네. 이현아 네. 선수입니다. 20번 이현아. 자, 자유투 성공하네요. 참 기본적인 슈팅의 능력이 연세대학교 미스비 상당히 좋습니다. 네, 좋아요. 슛미스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연세대 네. 선수들은. 볼케이노 선수들이 조금 전 인터뷰에서 네. 상대적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디크의 첫 번째 필드골. 네. 역시 전예슬 선수가 해결해줬습니다. 자, 최지원 선수가 네. 공을 잡았습니다만 라인을 밟았어요. 네. 12대 3. 공격권 숙명여대 디크에게 다시 이어집니다.
예. 피한다고 피해봤는데. 네, 살짝 밟았죠. 예. 날카로운 티스리 올렸습니다. 디크의 공격 이어집니다. 득점이 필요한 디크. 어허. 일단 지켜내고 있어요. 바운드 패스. 권현지. 자, 자유투 두 개가 선언됐네요. 네, 파울 잘 얻어냈어요. 예. 자, 그리고 끝까지 슈팅을 던지면서 그렇습니다. 자유투를 얻어냈습니다. 패스 패치. 좋았고요. 네. 저렇게 실은 바운드 패스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패스도 잘 줬어요. 권현지 자유투 성공이 필요합니다. 털썩 주지 않고 마는군요. 네. 예. 자, 디크가 이 자유투 때문에 자 상당히 아쉬워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요. 두 번째 자유투, 두 번째도 들어가지 않아요. 예. 자, 그러면서 리바운드 뺏겼고 빠른 템포의 공격 연결. 좋아요. 아, 좋네요. 김선영 누죠. 아우, 저런 기술들은 사용하기 쉽지 않거든요. 예. 상당히 잘합니다. 페인팅 동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상대가 네.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거기다 스텝까지 잘 들어가기 때문에요. 예. 자, 당황하는 디크. 턴오버가 계속 이어집니다. 역습으로 나갑니다. 아웃넘버 상황. 진리에 가볍게 누죠. 진리가 지금 레이업 같은 경우에는 양손을 다 쓰는데요. 네, 다 잘하네요. 예. 오른쪽으로 갈 때도 오른손 레이업, 왼쪽으로 갈 때 왼손으로 올려놓습니다. 자, 1쿼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6대 3. 자, 정말 득점력이 좋은 연세대학교 미스비. 자, 또 턴오버 그리고 파울이에요. 네. 권현지 선수의 파울.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공격권 주어지겠습니다. 자, 이 팀 반칙이 걸렸는데 일단은 15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샷 플레이가 필요한 미스터 미스비. 오, 샷 블락! 좋아요. 자, 멋진 블락이었습니다. 네, 김혜진 선수가 진리의 선수의 슛 과정 슛 블락으로 공격 한번 끊습니다. 8초 남은 1쿼터. 김선영. 다시 한번 최지원인데요. 최지원 들어가지 않아요. 리바운드 잡았고 이대로 1쿼터는 마무리됩니다. 자, 1쿼터 16대 3. 점수가 좀 많이 벌어져 있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지금 예. 승명여대 선수들 조금 당황한 것 같아요. 턴오버 좀 많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자, 반면에 미스비는 여전한 득점력을 결승전에도 보여줍니다. 네, 정말 예.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돌아가면서 득점을 잘해주기 때문에 예. 네,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이게 상대적으로 득점이 많이 나오는 경기가 있고 적게 나오는 경기가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대를 가리지 않고 득점을 많이 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미스비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직전 경기까지 3경기가 평균이 60점대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 지금 마지막 결승에서도 그 정도 점수대가 나오면 정말 실력이 막강한 팀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볼케이노 선수들, 연세대학교 남자 선수들이 우리가 득점이 많이 안 나오는 건 상대성 때문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 얘기가 구차한 변명처럼 들린 건데니까요. 예. 네. 뭐 미스비 선수들 너무 잘해요. 네, 너무 예. 잘합니다. 예. 자, 반면에 디크 선수들은 조금 더 차분하게 풀어가야 될 텐데. 그렇죠. 상대 공격에게는 실점을 허용하고 본인들이 좀 아쉬워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약간 턴오버가 많이 나오면서 본인들도 당황을 한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차분히 풀어나간다면 결승에 올라온 팀이고요. 그렇죠. 이 디크 선수들도 뭐 매 대회마다 4강 결승에 계속해서 올라오는 강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자, 두 팀의 2쿼터가 시작됐습니다. 디크. 자, 전예슬을 너무 보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예, 뺏겼고 다시 역습. 진리의 그걸 석점 슛. 하지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김선영. 김세나 왼쪽 연결 다시 외곽으로. 김선영 올라오는 거죠? 파울입니다. 네. 자, 이 두 개가 김선영에게 주어지겠습니다. 자, 디크의 20번 이현아 선수의 반칙. 예. 네. 김선영 선수가 자유투도 잘 얻어내고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디크의 마에스트로 류서현 선수가 다시 들어옵니다. 그렇죠. 자유투이고 프리드로도 좋아요. 프리드로를 점프슛으로 하는데요. 네, 독특하지만 예. 뭐 그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요. 점프를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잖아요. 예. 어렸을 때 농구 보면서 프리드로는 점프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아, 두 개 모두 다 성공하는군요. 자, 자유투까지 안정되게 계속되는 득점력 보여주고 있는 연세대학교 미스비 선수들입니다.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길래 이렇게 잘할까요? 네. 예. 자유투 놓치는 게 쉽지 않은데요. 전예슬 미드로레인지 좋아요. 예. 네. 추격 시작. 자, 전예슬 선수의 저 중거리 샷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높이도 있기 때문에 상대 수비가 막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자, 아실리의 빠른 움직임. 하지만 들어가지 네. 않아요. 자, 리바운드 디크 전예슬. 자, 전예슬이 주고 다시 움직입니다. 자, 조심해야죠. 아, 네, 패스미스예요. 진리의 수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상대 실책 공격권 다시 미스비로 이어집니다. 네, 실책 조금만 줄이면 또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네. 자, 여자분은 뭐 프로 아마추어를 막론하고요. 그렇죠. 분위기에 상당히 민감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자, 리바도 잘 잡았습니다. 차분하게 가야 될 필요가 있는 디크. 아직 시간도 많고요. 시간 많죠. 네. 전예슬 돌파. 전예슬 좋아요. 아쉽습니다. 네. 자, 움직임 좋았는데 자, 마지막 마무리가 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웠던 동작. 턴오버. 자, 턴오버 미스미도 계속 기록합니다. 네. 자, 차분하게 가자는 사인. 자, 전예슬인데요. 자, 일단 전예슬 선수를 너무 많이 보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네. 일단 두 점 전예슬 해결해냅니다. 18대 7 점수를 좁히고 있는 숙명여대 디크. 자, 미드레인지 들어가지 않아요. 리바운드 디크가 다시 잡아냈습니다. 디크의 공격 이현아, 왼쪽 김예진, 그리고 유서현 선수가 이어봤습니다. 전예슬. 자, 많이 움직여줘야죠. 네. 네. 자, 공격 왼쪽. 시간이. 아, 먼 거리 샷죠. 네, 너무 멀었죠. 네. 상당히 답답해하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연세대학교 미스비 선수들의 수비도 좋긴 하겠습니다만. 그렇죠. 디크 선수들의 움직임이 조금은 뻑뻑한 느낌. 네, 공격에서. 네, 뻑뻑해요. 연대 선수들이 공격을 잘하는 만큼 수비도 나쁘지 않거든요. 예. 네. 자, 그러기 위해서 디크 선수도 공격에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자, 턴오버 미스비도 네. 기록합니다. 지금 조금 무리했어요. 예. 이럴 때 디크는 쫓아가야 돼요. 쫓아가야죠. 예. 턴오버 하는 장면인데요. 진리애와 그리고 최지호 선수의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유서연 오른쪽으로 연결. 자, 드라이빙 돌파. 잘했어요. 좋아요. 바스켓 컷 앤드원. 아, 아주 잘했네요. 예. 자, 4강엔 나오지 않았던 이현아 선수가. 그렇습니다. 자신 있게 예. 잘했어요. 두 점 좁히면서 자유투까지 얻어냅니다. 18대 9 점수는 한 자릿수대로 접어 들었습니다. 신중한 자유투. 들어가네요. 자유투도 넣어주네요. 상당히 순간 자유투 던지기 전에 네. 신중했고 네, 그렇습니다. 조용했고 경건하기까지 했던 그런 순간이었는데 네. 자, 차분하게 성공하면서 점수 8점 차로 좁힙니다. 자, 그래도 숙명여대 잘 따라가고 있죠. 점차. 네. 네. 자, 연세대학교 미스비에서 작전 시간을 안 부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쿼터 들어와서 미스비는 단 두 점에 지금 득점은 하고 있습니다만 네, 드물게 나오는 득점인데요. 이 네. 점은 4강에서는 벌써 이 쿼터에 40점대가 됐었거든요. 예. 자, 그만큼 지금 미스비도 턴오버가 많고 네. 디크는 조금씩 집중력을 회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조금씩 추격하고 있는 디크 그리고 추격 당하고 있는 미스비인데요. 미스비가 분위기 전환시키려는 목적에 작전 시간이 요청됐습니다. 진리의 선수의 모습인데요. 이 두 학교 선수들이 아까 인터뷰 때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상당히 친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자주 또 교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만 코트 안에서는 정말 모르는 사이처럼 네, 경쟁하면서 하죠. 네, 재미있게 경기를 해주고 있어요. 네. 자, 가운데 아우, 자, 돌파가 좋네요. 네. 김세나 무리하지 않고요. 쉽게 합니다. 예. 자, 득점 가뭄이었던 이 쿼터 미스비 오랜만에 득점 성공하면서 10점 차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자, 디크는 서둘지 말고요. 네, 차분하게 찬스. 자, 이어마 3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미쓰비시리의 여유있게 드리블 앞으로 다시 한번 파고드는 김세나 점퍼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리바운드 네 파울이에요. 네 김혜진 선수가 드리블하는 과정 최성현 최지원 선수의 맞습니다. 자 여기서 리바운드를 잘 잡았고 툭 치면서 네. 상대 흐름을 한번 끊어봅니다. 자 전예슬 선수의 패스가 좋았는데요. 네. 미스비 선수가 먼저 걷어냅니다. 네, 잘 봤어요. 예 아쉬워하는 이연아. 자 놓쳤는데 마지막 순간 미스비 선수 맞고 나갔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권현지 다시 한번 터치업. 샤크락은 11초 남아 있습니다. 다시 베이스라인 공격 시작. 디크 전예슬. 자 전예슬이 돌파를 해봅니다. 전예슬 들어가지 않았고 다시 올라왔고 득점. 네. 자 전예슬의 용병 모드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진리의 플로터 들어가지 않아요. 리바운드 다시 잡아내는 디크. 자 찬스죠. 자 아웃오브 상황 전예슬. 자 파울이에요. 네. 자 자유투보다는 쉽게 득점이 필요했던 디크였는데요. 상대 수비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네. 아 수비를 센스 있게 잘했네요. 김선영 선수가. 네. 전예슬 선수가 오른쪽 상당히 좋아하잖아요. 딱 길목 앞에 막아놓고 있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두 팀 선수들이 친하다는 게 증명이 네. 되는 장면들이에요. 그렇죠. 예, 서로 스타일을 잘 알고 있고 자유투가 문제네요. 그렇습니다. 자 볼줄은 정확하게 날아가고 있는데요. 계속 네. 길잖아요. 네, 그 부분을 신경 써야 됩니다. 자, 정확하게 가기 때문에 잘 던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죠. 자, 이번에 성공합니다. 둘 중에 하나 성공, 하지만 점수 차는 좁아집니다. 7점 차, 진리에 빠르게 파고드는 미스비 바운드 패스. 뺏어냅니다. 네. 자, 이영아 선수가 뺏어냈는데 또 뺏기고 말았어요. 치열한 양 팀의 맞대결 인앤아웃 플로터가 들어갔다 나옵니다. 자 전예슬 선수는 드리블을 시작하면 스톱하기는 쉽지 않아요. 예. 네. 다시 한번 디키 유서연 그리고 전예슬 들어오다가 좋아요. 전예슬 점수 더 좁아집니다. 5점 차. 자 이렇게 되면 몰라요. 네. 예. 미스비의 득점력이 살아나지 않아요.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디크의 수비가 2쿼터 상당히 강해졌고. 자 수비 압박하고 있죠. 진리의 네, 반칙. 파울이 나왔습니다. 예. 자 1쿼터만 해도 디크가 수비로 그렇죠. 미스비를 막겠다고 했었는데 그렇죠. 막지 못했거든요. 네 확실히 숙명여대 디크 선수들 신장이 좋다 보니까 미스비 선수들이 약간 당황한 것 같고요. 예. 본인들이 딴 때처럼 슛이 잘 들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 당황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페이크 좋았어요. 자 전예슬 터치아웃이에요. 공격권 다시 디크로 이어집니다. 자 5점 차 그리고 미스비는 이번 대회 가장 적은 득점 그리고 석점 차까지 네. 좁혀집니다. 자 패턴 플레이도 정확하게 성공합니다. 예. 자 이 쿼터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드라이빙 돌파 2점 네. 만회합니다. 김선영의 2점 마무리되면서 이렇게 5점 차로 이 쿼터가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자 결승답게 경기 재밌게 하네요. 예. 자 미스비 1쿼터 16점을 넣었는데 2쿼터는 6점밖에 넣지 못했고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디크는 16점을 넣으면서 점수를 5점으로 좁힙니다. 자 디크 선수들 우리 그 전예슬 선수가 용병 모드가 발동을 하면서 예. 아주 무서운 기세로 따라왔습니다. 예. 자 재밌어지는 3쿼터 기대해 주시고요. 잠시 뒤에 중계 이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서울 서초 종합체육관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코스프 클럽 챔피언십 2019 여자 대학부 전국 예선 1차 대회가 펼쳐지고 있고요. 오늘 그 결승전 연세대학교 미스비 그리고 숙명여대 디크의 맞대결 함께 오 계십니다. 자, 22대 17 5점 차로 좁아진 상황. 자, 전반 하이라이트 함께 오고 계시는데요. 자, 초반 1쿼터만 해도 미스비가 폭발적인 득점력 여전히 이어가면서 쉽게 갈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그렇죠. 예. 쉽게 게임을 끝내나 했습니다. 아, 그러나 디크 만만치 않아요. 네, 전재슬 선수. 네. 사실 1쿼터 때는 전재슬 선수 별명처럼 좀 고장난 느낌이 있었는데 네, 고장난 느낌이 있었죠. 2쿼터는 이제 고장난 느낌이 아니라 상대가 위협적인 그렇습니다. 네. 막을 수 없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모습이 됐어요. 네. 자, 그러면서 연세대학교 미스비의 득점을 2쿼터 6점에 묶으면서 5점 차로 좁히는데 성공한 디크. 연세대학교는 추격을 당하게 됐습니다. 패스 좋고요. 네. 그렇지만 양팀 선수들 정말 농구를 좋아하고 네. 많이 지키고 있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실력을 통해서도 느껴집니다. 네, 전문적인 코치한테 배우지 않았는데 저 정도 하는 정도면 네. 정말 농구를 많이 보고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정말 WKBL에 좀 초청을 해서 뭔가 네.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서 이 선수들에게도 홍보도 되고 그렇죠. 네. 요즘 마케팅 타겟이 20대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또 이 코트에서 플레이 하나하나는 또 멋지게 펼쳐지는 모습. 이현아 선수가 이 4강전에 안 뛰었는데 그렇습니다. 결승에 와서 네. 좋은 활약해주고 있어요. 네. 그쵸. 비천하. 비천하네요. 네. 네. 정말 그 모드를 보여주면서 자, 이 점수를 좁혀놨고 그렇지만 이 연세대 미스비 점차를 좀 좁힌 게 허용은 했습니다만 그래도 본인들 무너지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죠. 저력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쉽게는 당하진 않을 겁니다. 예. 정말 보면 볼수록 전예슬 선수는 용병 같아요. 개성 강한 네, 용병이에요. 예. 그리고 헤어스타일이 어찌나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어요. 예. 약간 그 용병 중에서도 흑인 선수 같은 느낌이요. 그렇습니다. 샤이앤 파커 같은 느낌도 네, 좀 있고. 네. 정말 예. 파워도 좋고요. 예. 대단합니다. 참 농구를 재밌게 즐기는 선수들 네.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분명히 이 선수가 2년 전에는 이런 머리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네. 네. 올해부터 머리 스타일이 네, 좀 짧아지면서 네, 그 이유가 어울려요. 농구를 잘하고 싶어하는 네. 마음 네. 대단합니다. 재밌게 플레이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디크가 잘해주니까 이 결승전이 더 뜨거워졌고 자, 미스비는 자, 이 쿼터의 부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한번 네. 3쿼터에 지켜봐야 되겠어요? 네, 제가 선수들 밖에서 웜업할 때 지켜봤을 때 디크 선수들이 그 연세대학교 김세나 선수한테 어떻게 수비를 잘 비켜주는지 가르쳐주더라고요. 예. 잘 비켜달라고. 근데 서로 정말, 친하니까요. 네, 예. 정말 치열하게 게임하고 있습니다. 봐주는 예. 것 없이. 자, 그렇게 설명했는데도 그대로 안 하죠. 그렇죠. 네. 자, 두 팀의 결승전 3쿼터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존심의 대결. 자, 오른쪽으로 패스가 잘 넘어갔고 두 점 실패. 리바운드 디크 잡아냅니다. 디케 추격이 무서운데요. 네, 무서워요. 3쿼터 시작도 좋은 수비로 공격권을 따내는 디케. 자, 드리블 이유리. 이유리! 역공격! 네. 이유리의 결승 첫 득점. 자, 저런 스탯들 나오기 쉽지 않은데요, 정말. 다시 한번 보세요. 네. 대단해요. 유로 스텝에 네, 가까워. 네, 유로 스텝이죠. 예. 파울이에요. 잘 두들게. 네, 살짝 파울을 유도를 했네요. 이효리 선수의 반칙. 아니 이제 유로스텝을 뭐 완벽하진 않습니다만 네. 아마추어 여자 선수들까지 흉내를 내고 있네요. 그러게요. 예. 실질적으로 우리 엘리트 경기나 프로 경기에서 많이 나오지는 못하거든요. 예. 네. 책에서 봤는데 유로스텝이 유로스텝. 쉬운 게 아니라고. 네, 쉽지 않아요. 네. 수비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 하체 힘이 또 상당히 있어야 그렇습니다. 스텝이 확실하게 밟히고 부상 나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책을 잘 읽었습니다 제가. 예.
농구를 책으로 글로 배우고 있네요. 네, 도움이 많이 되고 있네요. 네. 그런데 그 책에서 봤던 내용들이 이 네. 여자 선수들이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신기하죠. 예. 묘한 매력이 있는 여대부 경기입니다. 자, 잔디에슬. 지금도 좋았어요. 자, 이번에 터치아웃. 네. 연세대학교 미쓰비의 공이 선언이 됐군요. 예. 아, 네. 아쉬워합니다. 네, 아쉬워하죠. 한번 6명 갔다고 하니까 모든 플레이가 6명 같아요. 네. 저 제스처까지요. 석점! 실리에! 네. 아, 실리에 석점이 또 터집니다. 자, 결승에서 아주 백보드 샷으로만. 자. 네. 보통 백보드 맞고 석점이 들어가면 행운이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진리에는 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한 번은 우연이지만 여러 번은 필연이거든요. 그렇죠. 예. 실력이라고 볼 수 있죠. 실력이에요. 네. 자, 위험했습니다만 살아 있고요. 하지만 샤클락 2초, 1초 쏩니다. 이현아 석점 들어가지 네. 않습니다. 리바운드 미스비. 점수 7점 차에서 미스비의 공격. 자, 하지만 미스비의 턴오버. 네. 자, 미스비의 턴오버가 많긴 합니다. 그렇죠. 약간 상대 수비가 강해요. 확실히 딩크 네. 안쪽으로. 아, 움직임 좋아요. 이현 하지만 뺏기고 말았습니다. 자꾸 첫 번째 움직임 좋았는데. 네, 아 쉽게 돌파 안 주죠. 네. 아, 수비 잘합니다. 수비가 잘하는 김예진이었고요. 아, 하지만 네. 그 수비를 이겨내면서 득점 최지원 선수입니다. 다시 9점 차 벌어집니다. 자, 미스비 선수들이 각성하고 나왔나요? 득점을 네, 조금씩 높이고 있습니다. 네, 벌려가고 있어요. 네. 자, 디크 선수들은 다시 집중을 또 해줘야 되겠네요. 이현아 왼쪽 쏩니다. 이효리 네, 들어가지 않아요. 리바운드 최지원 선수가 잡아냈고 상대 파울까지 얻어냅니다. 디크 6번 유서현 선수의 반칙인데요. 유서현 세 번째 반칙. 아, 두 번째 개인마치이군요. 자, 선수 교체 다시 한번 디크의 17번 권현재 선수가 들어옵니다. 자, 권현재 선수가 네. 사이즈가 괜찮기 때문에 리바운드에서 좀 도움을 줘야 되겠습니다. 자, 미드레인지 불발. 자, 하지만 리바운드 미스비가 잡아냈습니다. 진리에 오른쪽 연결. 자, 오른쪽에서 수비 앞에 두고 올려놨는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치열한 리바운드 싸움. 아, 이번에 잡았어요. 이우리 선수가 따냈습니다. 네, 지금 약간 충돌이 예. 있었어요. 얼굴을. 자, 얼굴에 좀 충돌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입술 쪽을 맞았나요? 예. 자, 여기서 아, 아 팔꿈치에. 네, 팔꿈치에 맞았군요. 예. 슛으로 올라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네. 예. 네, 저 흔들리나요? 또 활짝 웃고 있죠. 재밌네요. 네. 이렇게 좀 선수들도 뛸 때 심각해지면 저희도 심각해지는데 네. 선수들이 웃으면서 재밌게 하니까 저희도 재밌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이효리 자유투 두 개. 자, 이효리 선수가 4강에서 석점슛 두 개를 꽂으면서 그렇습니다. 팀 분위기를 확실하게 끌어올렸던 선수인데요. 자, 여기서 또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냅니다. 디크의 1번 이효리 자유투 두 개. 어, 백보드. 자유투 백보드 맞고 네. 유리 득점 성공. 유리 선수가 자기가 별명, 자기의 소개를 유로스텝은 역시 유리지라고 적어놨는데 네, 그만큼 유로스텝을 신경 쓰면서 선수들이 연습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또 본인들이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더 열심히 연습을 한 것 같습니다. 자, 패스 좋았어요. 외곽으로 나가는 패스 잘 끊어내는 디크의 강한 수비. 다시 한번 역습 기회. 자, 달려야죠. 김혜진 오른쪽으로. 아, 위험했죠. 네. 자, 패스가 위험했고 끊어내는 최지원. 자, 최지원 본인이 올려놨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어요. 다시 리바운드 디크. 점수 7점 차 또 패스 미스예요. 자, 뚫어내는 진리예고요. 왼쪽 김선영 안쪽으로 네, 쉬운 찬스. 가볍게 2점. 최지원 성공하면서 점수 다시 벌어집니다. 자, 디크가 작전 시간을 불러야 될 타이밍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조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엔 완벽한 찬스.
이 디크 입장에서 쫓아가는 팀인데 턴오버를 연속으로 두 개를 범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상대가 조금 압박을 강하게 하니까 당황을 했고요. 네. 네. 자 그러면서 자 분위기 전환 작전 시간 요청입니다. 자 지금 뭐 관중들도 경기를 즐기고 음악이 나올 때 리듬에 몸을 맡기지만 확실하게 음악에 몸을 맡기기보다는 네네. 경기에 또 집중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느낌이 좀 있어요. 네. 네. 상당히 재밌게 두 팀의 경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스비 연세대학교 그리고 숭명여대 디크 두 팀의 맞대결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화려함으로 따지면 남자 선수들의 플레이 프로나 뭐 지금 대학 선수들이나요? 네. 더 화려하긴 한데 네. 묘한 여자 선수들만의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있죠. 뭐 아기자기하게 팀 플레이를 가져가면서 농구의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살짝 프로 선수들도 남자 선수들에게는 좀 많이 개인기에 맡겨놓는 경향이 그렇죠. 많은데 그렇죠. 여자 선수들은 네. 실은 팀워크, 팀플레이에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또 흥미가 있는데 이 여자 선수들, 대학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자, 전자슬 이겨냈어요. 안쪽 잘 줬고 두 점 들어갑니다. 네. 권현지 첫 득점 결승전. 자, 오랜만에 디크의 장점이죠. 큰 신장을 이용한 예. 더블 포스트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점수 7점 차 좁힙니다. 아, 진리의 석점! 야, 이 선수를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네. 진리의 결승전에만 세 번째 석점. 자, 노마크에서는 어김없이 넣어줘요. 대단합니다. 자, 권현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내는 최지원 그리고 빠른 공격 연결 진리에 자 스텝백 3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어렵게 따내는 미스비 미스비의 흐름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점수 10점 차 자 또 이번에도 오펜스 리바운드 네. 미스비예요. 최지원 자 접촉이 있었습니다만 계속 경기 이어집니다. 플로터 들어가지 않아요. 본인 직접 잡아내는 김선영 그리고 진리에 젖혀놓고 석점 빠들어갑니다. 진리의 석점. 자 이번엔 페이크까지 쓰고 예. 대단합니다. 아 정말 아무리 수비를 안 해도 이렇게 넣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자 아, 좋아요. 권현지 두죠. 네. 자 어렵게 디크 오랜만에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점수 11점 차 진리의 진리에가 살아나고 있고 오른쪽 연결 2점 최지원 진리에가 살아나면서 옆에 있는 선수들까지 그렇습니다. 같이 동반 더, 상승입니다. 네, 더 칭찬하고 싶은 점은 진리에 선수가 무리하지 않고 또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 2년 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네, 아, 많이 자, 늘었네요. 2년 만에 성숙해졌어요 진리에. 네. 자 권현지 에어볼 자 높이는 있는데 마지막 메이드가 아쉬운 네. 디크 점수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18.9초 남은 3쿼터 계속해서 분위기 끌어올려요. 김선영 수비 파울 아쉬워하는 네 아쉬워하죠 권현지. 자 미소가 좀 사라졌어요. 네 지금 좀 예. 억울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상당히 아쉬워합니다. 샤이투두의 김선영 선수에게 주어지겠습니다. 과테말라. 과테말라에서 예. 온. 과테말라에서 온 김선영. 연세대학교는 상당히 외국 경험이 많은 학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 종목에도. 네. 네. 아무래도 외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이 스포츠를 하나씩 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예. 자 그런 것이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고 저 선수들이, 저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는 것도 아닐 거거든요. 그렇죠. 진리의 스텝백 석점 걸렸습니다. 아 그냥 나갔군요. 에어볼이었어요. 수비 맞지 않았다는 판정. 네. 디케 공격 이어집니다. 5.2초 남은 3쿼터. 2초, 1초 샷클락을 시계를 못 보고 플레이를 했네요. 네, 넘어가지 예. 못했어요. 자 이렇게 3쿼터는 점수가 다시 벌어졌습니다. 39-25 연락점 차입니다. 미스비가 다시 한번 본인들의 그렇습니다. 득점력을 회복했네요. 지금 다른 때보다는 조금 평균 득점이 떨어지긴 했지만 아무래도 숙대 선수들이 신장이 좋고 수비가 나쁘지 않아요. 그것에 예. 영향을 조금 받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3쿼터에
본인들이 해야 될 걸 하면서 점수를 벌려놨습니다. 진례 선수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그러게요. 웬만한 선수들도 직업 선수들도 저 정도로 정확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네. 뭐 물론 뭐 막는 강도는 다르겠으나 네. 오픈 찬스에서도 계속 넣기가 쉽지 그렇죠. 않거든요. 네. 참 신기합니다. 네, 잘해요. 예. 자. 자, 하이로 플레이. 네. 사실 장점이 있는데 하이로를 좀 차분하게 하면서 디크는 메이드를 좀 시켜야 돼요. 그렇죠. 조금 성공률이 낮죠. 실리에 스텝 아우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정확하게 날아가고요. 네. 네. 밝은 표정의 실리에. 사실 제가 직업이 방송하는 아나운서다 보니까 사람들의 표정, 말투 이런 거 신경을 많이 쓰는데 네. 가장 최고의 좋은 외모는 미소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죠. 진례 선수의 미소 잘할 때 보이니까 더 예뻐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지금 우리 이 클럽 농구 대학 선수들은 대체적으로는 다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예. 게임을 하고 있는데 참 보기 좋습니다. 아, 패스팅 플레이가 좋았는데요. 네. 이번엔 조금 길었던 패스 역습으로 나갈 수 있는 디크. 자, 전예슬 말고 다른 선수들이 앞에 띄워줘야죠. 그렇죠. 예. 조금 아쉬운 상황. 자, 디크의 실력을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전예슬. 자, 이번에 수비가 강해요. 하지만 이겨내면서 조정. 네. 다시 한번 용병 스타일. 네. 머리 스타일은 단타스 선수 좀 느낌이 나는데요. 그렇죠. 예. 자, 이번엔 들어가지 않았고요. 전예슬 리바운드. 자, 본인 직접 드리블 하면서 앞을 보고 있습니다. 자, 도와줘야죠. 움직이는 네네. 선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하지만 전예슬 선수가 지켜내면서 옆으로 연결해줬고요. 자, 권현지. 아, 놓쳤어요. 하지만 전예슬 들어가지 않습니다. 실리에. 자, 실리에가 많이 뛰어요. 그리고 이 공을 또 잡아주는 김선영. 그리고 점퍼 안 들어갑니다. 최지원 선수가 잘 던졌는데 들어가지 않았고요. 아, 실리에 또 뺏어내요. 그리고 석점 이번에 네, 걸렸어요. 걸렸죠. 예. 실리에 선수가 욕심도 있고 많이 뛰기도 합니다. 네. 예. 자, 드리블 좋아요. 이현지 두 점 들어가지 않네요. 자, 공을 끝까지 들고 가는 모습 상당히 좋았는데. 그렇습니다. 예. 자, 리바운드가 조금 없었다는 것도 아쉽고요. 예. 들어갔으면 빛현지라고 한번 외쳐주려고 네. 했는데. 자, 이번에는 미스비의 두 점, 최민지예요. 최민지의 첫 득점. 점수가 다시 벌어져 있습니다. 41대 27. 가로채기 시도 실패. 전예슬 마지막 득점 완벽하지 않았어요. 넘어졌습니다만 네. 옆으로 연결. 리바운드. 리바운드까지 어느새 일어서서 시도했습니다만 뺏겼어요. 미스비의 역습. 진리에 옆으로 노룩 패스 그리고 올라오는데요. 두 점 마무리하는 최지원. 자, 살짝 옆으로 패스해주면서 쉽게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진리에 선수가 워낙 석점을 많이 넣어서 주목을 받아서 그렇지. 네, 다른 선수들도 예, 너무 잘해줘요. 네, 잘해주고 있죠. 지금 최지원 선수도 리바운드 꾸준히 잘해주고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득점도 간간히 해주고요. 석점 에어볼 길었습니다. 이현아 선수의 석점 길었고 남은 시간 4분 네. 점수는 16점 차입니다. 자, 디크 선수 아무래도 3점 슛이 지금 없기 때문에 따라가기가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예. 상대는 3점이 간간히 들어가기 때문에 점수 벌리기가 조금 더 쉽고요. 예. 하지만 디크 입장에서는 뭐 결과는 둘째치고 2차 대회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상대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상대를 막을 수 있는 그 루트들을 네, 보완을 하고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몸으로 좀 느끼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렇죠. 치열했던 장면. 공격권 다시 한번 미스비. 진리에 먼 거리. 먼 거리 안 돼요. 이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저런 데서도 넣기 때문에 네. 던질 때마다 네. 지켜보게 돼요. 자, 슛 타이밍이 상당히 빨라요. 네. 또 멀리서 던졌을 때 안 들어가면 기대를 안 하는데 자, 순간적으로 샤우팅을 하게 만드는 진리에. 자, 전예슬 잘 줬어요. 권현지 망설였는데요. 자, 그러면서 수비 견제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어우. 끝까지 따라가서. 네. 자, 그러나 또 미소예요. 네. 김선영. 네. 참이 운동을 하면서 힘든데 운동의 효과가 이렇게 미소 짓게 하는 거. 그렇습니다. 예. 웃잖아요. 네. 예. 자, 그러면서 작전 시간이 다시 한번 요청이 됐습니다. 디크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을 하면서 잠시 또 쉬어가는 시간, 남은 시간 2분 52초, 점수는 16점 차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도 선수들 끝까지 집중하고 진지하네요. 네. 네. 자, 플레이에 대한 얘기를 서로서로 주고받으면서 예, 어떻게 움직일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실은 벤치에서 감독 코치들이 이야기해 주는 것보다 선수들끼리 이야기하는 게 게임에서는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 팀 분위기를 알려면 코트 안에서 선수들이 얼마만큼 얘기를 많이 하느냐. 그렇죠. 네. 예. 거기도 상당히 또 중요한데 네. 양팀 선수들은 뭐 서로 그런 점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이야기 잘 해주면서 소통하면서 하고 있어요. 네. 예. 재밌네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생활체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렇게 얘기할 정도로 실력이 안 올라와서 네. 무슨 얘기를 할지 상당히 궁금한데 저는 뭐 패턴을 가르쳐주면 까먹거든요. 네. 석점! 이효리! 네. 추격탄을 석점! 좋아요. 자, 이효리 선수가 4강전에서도 3점 슛 2개 성공했죠? 예. 자, 분위기를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전예슬의 슛블락이었나요? 네, 전예슬의 슛블락이 나왔습니다. 자, 전예슬 슛블락. 네, 진리의 아참 진리의 이렇게까지도 득점을 하네요. 네. 아마 아무래도 본인이 신장이 작기 때문에 3점을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을 본인이 연구를 한 것 같아요. 네. 네. 상당히 진리의 선수 움직이는 거 보면서 네, 저런 혹시샷은 아무리 큰 선수라도 막기가 어렵거든요. 네, 포물선이 상당히 큽니다. 미들레인지 물발 리바운드 잡아내는 미스비 최지원, 그리고 앞으로 연결 진리에 다시 달립니다. 30대 15, 15점차 진리의 2점! 네, 농구의 기본이죠. 기브앤고라고 예. 하죠. 기브앤고. 아주 기본적인 플레이 해줬습니다. 예. 아, 정말 기본적인 플레이 현실하게 마무리합니다. 자, 뻑뻑한 상황, 수비 성공, 또 앞으로 길게 떨궈졌고 달리는 김선영, 안정적인 좋아요. 자세 2점까지 네. 점수 다시 벌어지면서 네. 연세대학교 미스비는 본인들의 평소 평균 득점을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전예슬 좋습니다. 좋아요. 네. 2점. 전예슬의 2점 만회 이렇게 되면서 자, 32대 49. 점수는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네. 자, 연세대 선수들 정말 선수, 엘리트 선수들이 하는 정도의 플레이를 해주고 있어요. 네. 네. 팀 플레이가 워낙 좋네요. 그만큼 연습도 많이 하고 생각도 그렇습니다. 많이 하면서 준비를 했다는 얘기인데요. 네, 저 정도 팀 플레이가 나올 정도면 본인들이 연습할 때 알고 한 거거든요. 예. 네, 전혀 뭐 코치가 없어도 잘하네요. 이제 개인기 연습했으면 이런 상황에서 그냥 달려가서 득점만 그렇죠. 계속했을 텐데요. 그렇죠. 예. 조금 전에 기브앤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무리 연습을 해도 실전에서 적용하기가 또 쉽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마추어들은. 저런 동작들은 실은 주는 선수도 그 타이밍을 알지 못하면 못 줘요. 예. 네. 주기 어려운 패스인데 상당히 잘했어요. 예. 아, 진리의 선수의 혹시한. 신기에 가까운 훅샷. 네. 카림 압둘 잡아도 울고 갈 만한. 네. 아우, 잘했죠. 자, 기브앤고 상당히 기본적인 네, 플레이. 네. 참 패스 각도도 좋고요. 자. 진리의 선수. 사실 저는 진리의 선수의 첫인상이 네. 그렇게 좋진 않았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 난사했던 진리에로 기억이 나는데 네. 지금은 상당히 사랑스럽고 자, 많이 성숙해졌네요. 네, 성숙한 진리에로 보여집니다. 어우, 드리블. 비하인드. 그리고 플러터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요. 비하인드 드리블까지 그렇습니다. 나옵니다. 네. 자, 만약에 이 선수들과 이 엘리트 선수들이 다시 경기를 한다면 엘리트 선수들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정도로 플레이하는 거 보면요. 자, 이번에는 에어볼이 나오면서 공격권 디크로 넘어갑니다. 17점 차.
자 이제 50초가 남았어요. 경기 네. 뒤집기는 쉽지 않은 상황. 힘들죠. 예, 미쓰비의 1차 대회 우승이 거의 확정적입니다. 자 미드레인지 두 점 백보드 맞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실리에 또 달리는 연세대학교 미쓰비. 4강전에서도 자비가 없었던 미쓰비. 어우 실리에 위험해요. 예, 조심해야죠. 네. 순간적으로 본인도 넘어지면서 몸을 네. 보호하는 장면. 전재설 오른쪽 이유리 석점. 아, 이네나 아깝네요. 예. 자, 하지만 중간에서 가로채기 끊어내는 김예진. 자, 17초 남은 상황. 다시 달려오는 권현지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최지원. 자, 미스비는 끝까지 득점을 노리고 있어요. 올라가는군요. 네, 두 점. 마무리까지. 조아현까지 득점하면서 이렇게 경기는 끝이 나기 직전입니다. 전예슬의 석점 들어가지 않으면서 경기 끝납니다. 프로스쿨 클럽 챔피언십 2019 여대부 1차 예선 농구 경기 미쓰비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네, 정말 막강한 실력으로 우승을 한 거예요. 네, 51대 52로 또 한 번 멋진 득점으로 자, 이 우승을 만들어낸 미쓰비입니다. 자, 미쓰비의 우승도 우승이지만 막강 화력 그리고 네. 안정적인 경기 운영 능력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수 전원이 정말 출중한 실력을 뽐내고 있어요. 예. 농구에 대한 이해도도 좋고요. 네. 자, 그러면서 많은 보시는 팬들도 경기를 보시면서 재미있게 보셨을 것 같고 이 선수들만큼 나도 농구를 좀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용기가 그렇습니다. 좀 생겼을 것 같고요. 너무 농구 재밌게 잘하고요. 예. 또 상당히 신나하면서 예, 우승의 기쁨을 만끽하는 연세대학교 미쓰비 선수들입니다. 자, 우승팀 선수들 또 안 만나볼 수가 없겠죠. 예. 자, 우승팀 선수들을 또 만나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예. 자, 어떤 선수가 올지 한번 기대를 네. 해보겠습니다. 뭐 누구 하나 할 거 없이 다 잘했던 미쓰비예요. 그렇죠. 네. 예. 자, 저희 옆에 지금 선수가 와 있는데 아, 예, 이 선수군요. 네. 네. 상당히 묵묵하게 자기 역할을 그렇습니다. 잘해준 연세대학교 미쓰비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선수.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외모는 굳은 일을 안 하게 생긴. 자, 옆에 나와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미쓰비의 우승 주역 최지원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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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승리 축하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예. 네. 막강 화력 대단합니다. 오늘 어떻게 우승까지 이루게 됐었는지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 저희 팀이 만들어진 지는 좀 됐는데 제대로 활성화된 지는 지금 2년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멤버도 이제 이렇게까지 꾸려지기까지가 굉장히 힘들었었고 네, 인원도 많이 없었는데 지금이 저희가 이제 그 쌓여온 게 있어서 전성기가 지금 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성기가 네. 왔어요. 네. 네. 그렇지만 졸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저는 졸업을 안 합니다. 저는 아직 4년이 남았기 때문에. 네. 예. 진리의 선수는 갑자기 왜 이렇게 잘해요? 원래 잘했어요. 네. 네. 원래부터 대학교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제일 에이스였고 네. 항상 득점력이 너무 어마어마해서 저희도 약간 말릴 정도로 네. 그런 예. 선수입니다. 본인은 상당히 굳은지를 많이 하는 역할인 것 같은데 어떻게 네. 생각해요? 본인의 역할 미쓰비에서? 제가 아무래도 좀 맏언니 포지션이다 보니까 좀 제 공격 위주로 하기보다는 좀 패스 플레이를 많이 좀 유도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다른 친구들한테도 이제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저도 농구의 재미를 패스 플레이에서 많이 찾기 때문에 좀 그런 모습을 먼저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런 식의 이제 팀 플레이를 좀 이끌어 가려고 하는 편입니다. 예, 지금 뭐 갑자기 네. 왜 이러는가요? 맞아요. 진리의 선수가 욕심이 많네요. 농구만 욕심 그러게요. 많은 줄 알았는데 카메라 욕심까지 있네요. 네, 욕심꾸러기. 아, 예.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우리 네. 연세대 선수들이 팀 연습을 어떻게 하는지가 좀 궁금해요. 저희는 사실 약간 부끄럽긴 한데 연습을 훈련 아직 코치님이 안 계셔서 훈련을 체계적으로 아직 잘 진행을 못 하고 있고. 아무래도 해외에서 온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개인 기량이 일단은 조금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끼리 그냥 연습 게임을 주로 진행하면서 하는 편이고 오늘을 위해서 바로 이틀 전에 전략을 한번 연습을 해보고 왔습니다. 설마 유튜브로 농구 공부하는 건 아니죠? 인터넷에 뜬 전술을 보고 제가
가르쳐서 네, 오늘 몇 번 해봤습니다. 참 이해도가 높네요. 맞아요. 아니 안 그래도 오늘 게임할 때도 네. 상당히 뭐 개인기로 한다고 했지만 팀플레이가 상당히 좋아요. 네. 저희가 봤을 때는 좋아서 상당히 궁금했어요. 연습 어떻게 하는지. 이게 연습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플레이들이 나와서. 네, 아무래도 네. 훈련을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끼리 연습 게임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서로의 플레이 스타일을 너무 잘 알아서 어떻게 움직일지가 예상이 잘 돼서 이제 패스 같은 것도 연결이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참 멋진 플레이 그리고 득점력 보여주면서 우승을 차지한 미스비인데요. 네. 자, 미스비 얼마 만에 정상에 올라섰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첫 우승을 한 건 이제 작년이었는데 그게 네. 제가 미스비 활동 시작한 지 1년 만에 이제 첫 우승을 이뤘었고요. 그러고 네. 올해는 이제 모든 대회 우승을 목표로 네,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모든 대회 우승 목표로 네. 또 멋진 경기로 계속해서 연결해 주기를 또 기대하겠습니다. 자 2차 대회도 남아 있어요. 2차 대회도 네. 역시 목표는 우승이죠? 네, 당연히 우승이고 마지막 파이널까지도 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예, 미스비 동료 우리 하구들에게 네. 한마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얘들아 너무 수고했고 우승 축하하고 올해 우승길만 걷자. 파이팅!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미스비의 최지원 선수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상당히 행복하게 농구하는 연세대학교 미스비 선수들인데요. 예. 저희도 함께 중계하면서 너무나 행복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너무 정말 말 그대로 행복 농구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선수들이. 그래서 기분이 좋습니다. 보고 있는 저희도 예.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연세대학교 미스비의 클럽 챔피언십 2019 1차 전국 예선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횡성 가는데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더 좋은 모습을 앞으로도 기대하겠고요. 숙명여대 디크 네. 조금 아쉽지만 조금만 더 보완하면 네, 재밌게 할 것 같아요. 발전 가능성이 많은 팀이기 때문에요. 예.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2차전에 좀 준비 잘해서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여대부 1차 대회 결승전까지 중계를 마무리했고요. 이제 남자부 중부 예선 결승전 경기 잠시 뒤에 이어가겠습니다. 이 경기까지 여대부 경기는 정진경 해설위원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 뒤에 남대부 결승전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서초 종합체육관입니다.